먼저 오늘 우리 세 사람이 이 자리에 서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실무적으로 애써주신 우리 안경률, 권경석, 박상은, 장강근, 임혜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7일 날 저녁에 이분들하고 모여가지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뭔가 전직 의원들이 입장을 표명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바로 이 자리에 계신 강창희, 정희야 두 분 회장님께 상의를 드렸더니 적극적으로 찬성과 지지와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8일부터 9일까지 만 이틀 동안에 말씀드린 이 전직 의원 네댓 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몇 분 의원들이 전 전직 의원들한테 연락해서 이틀 만에 190명이 넘는 전직 의원들로부터 서명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얼마만큼 단일화가 시대적인 요구고 절실한 과제다 하는 것을 나타낸 것으로 말하고도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왜 단일화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 취지문에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한마디만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단일화는 승리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그리고 국민 통합을 실현하는 길입니다. 이것이 또한 국민에게 감동을 선사하는 길입니다. 이제 국민의 힘이 단일화를 통해서 정권 교체를 이루고 국민 통합을 이루고 나라와 국민에게 미래를 제시하는 그런 길로 뚜벅뚜벅 가기를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에게 간곡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강창희 의장께서 말씀 계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전직 의장을 포함해서 전직 의원들이 이렇게 의지 표명을 하게 된 것은 우리 개개인의 뭐 정치적인 견해라고 하기보다는 이심전심이고 선거 승리 이전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단일화의 문제는 국민 모두가 저희에게 명하는 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꼭 두 양당 양 후보께서 잘 합의하셔서 꼭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의장 퇴임 후에 4년 8개월 만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지금 수많은 국민들이 무너져 내리는 나라를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번 대선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미래로 향한 선진 대한민국을 만들어내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이번에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의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데 우리 190명 이상의 의원님들이 이 뜻을 같이 했습니다. 제가 성명서를 낭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후보 단일화 촉구를 위한 성명서. 후보 단일화는 승리의 길이고 통합의 길이다. 정권 교체를 간절히 바라는 국민의 절체절명의 명령이다. 허물어지고 찢겨진 대한민국의 긴급 구조를 요청하는 통절한 울부짖음이다. 지난 대통령 선거는 통합하면 이기고 분열하면 패배했다. 단 한 번의 예외도 없는 역사적이고 경험적인 사실이다. 1997년 DJP 연합을 시작으로 노무현 정몽준의 단일화,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의 결합, 박근혜의 새누리당과 선진통일당의 합당 등 통합과 단일화는 승리의 역사를 썼다. 지난해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마찬가지다. 10년 만에 맛본 승리는 단일화라는 구도가 발휘한 위력이었다. 현재
아니한 낙관론과 자강론이 나오는 것에 국민과 당원은 불안해한다. 어찌 섣부른 요행의 나라의 미래와 정권교체를 걸 수 있겠는가? 선거에 이르게 난 우리는 단일화 없이 승리도 없다는 경험을 실패 속에서 배워왔다. 또한 단일화를 해야 하는 이유는 단지 승리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다. 이 정권이 자행한 반역사적 대립과 갈등을 대국적으로 치유하기 위해서다. 분열과 정오, 거짓과 뻔뻔스러움을 우리 정치권에서 몰아내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 통합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전제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선거 이전에 작은 통합부터 해야 한다. 세대 간, 지역 간, 이념 간, 그리고 빈부 간, 성별 간의 칸막이를 털어버리고 합해야 한다. 이것이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길이고 나라를 찾는 길임을 확신한다. 시간이 없다. 그렇다고 단일화를 멈춰서는 안 된다. 선거 전략상 위험도 있다. 그러나 정략적 편협한 접근은 더 위태할 뿐이다. 이번 20대 대선은 대한민국의 생존을 결정하는 금곤일척의 선거다. 한 치의 실수나 어긋남이 있어서도 안 된다. 후대로부터 역사의 죄인이라는 낙인을 찍히지 말아야 한다.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각자의 길을 멈추고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개인적인 이해나 주위의 의견을 과감하게 물리치고 하루속히 마주 앉아라. 우리끼리 합치지 못하면서 어찌 대의를 말하고 국민을 믿으라 할 수 있겠는가? 자기를 버리고 비우는 길이 진정한 승리임을 우리는 뼈저리게 뉘우치고 각성했다. 서로 죽는 길을 택할지 아니면 함께 살 길로 나아갈지는 두 사람의 양심과 양식, 애국적 결단에 달렸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도 이유도 없다. 국민의 탄식과 아우성이 들려오지 않는가? 우리는 산을 만나면 길을 내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겠다는 각오가 되어 있다. 반드시 후보 단일화로 대한민국에 또 한 번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내자.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국민의 마음을 모아 다시 한번 후보 단일화를 촉구한다. 2022년 2월 10일 뜻을 함께하는 전직 국회의원 일동. 감사합니다.